주 신실하심 놀라와. 우린 제박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주님에게 소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할렐루야.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권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원의 놀란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버리다. 온맘다해, 온맘다해 사랑합니다. 엄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내리. 엄만 다해, 엄만 오는 사람 엄들고 엄만 다해, 엄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맘 다해. 온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붙어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한 땅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 세상에 묻어있던 모든 신발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땅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고 5월 새 봄을 맞이하고 오늘 성찬 예배 또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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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유일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정결하시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갑자기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통합 찬송가는 411장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반도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교회를 위해서 최성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넘치게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실한 마음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인생의 그릇됨을 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헐벗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도 기억하게 하시어서 이제도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저희들이 이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생활 중에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명 있게 붙들어 주셨사오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넉넉히 이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온전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신 김남수 목사님 늘 강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헌신과 결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진정한 치유와 또한 주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새로워져가는 온전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루리엘 찬양대와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romises that burn within my heart has now grown dim. With a doubting heart I follow the paths of earthly wisdom. Forgive me for my unbelief.
renew the fire again.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I have built an altar where I worship things of man. I have taken journeys that have drawn me far from you. Now I am returning to your mercies ever flowing. Pardon my transgressions, help me love you again.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tender mercies. We pray for mercy for our nation. We pray for mercy for our church. And we pray for mercy for our families. I have longed to know you and your tender mercies, like a river of forgiveness ever flowing without end. I bow my heart before you in the goodness of your presence. Your grace forever shining like a beacon in the night.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Hallelujah, hallelujah. Thank you, Lord. Brother Randy Brooks, 이관선 지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준호 학생, 크리스틴 예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절 말씀 되겠습니다.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여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on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신 우리 자녀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루살렘 성가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리를 출애주어가 나와서 귀한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를 출애주어는 언니들을 쫓아가지고 또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 6월에 있게 되는 말레이시아 히슬라이프의 또 오프닝 일들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지만 리를 출애주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또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실 때에 귀한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on in 5, 4, 3, 2. Do you feel that beat pumping, pounding through you? Do you feel that rhythm in your feet? Do you feel that beat, how it starts to move you? Come on now, let's turn up the heat. To die upon a cross, God put Noah on the ark so all would not be lost. Not just sinners down to earth, 'cause they did not improve. God put the rhythm in me so I could bust a mov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God put the rhythm in me. Turn it out. God put the rhythm 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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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f I tell you, God's the one that made you. So get out on the dance floor and shake what he gave you.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리틀 트레저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 나가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터인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리틀 트레저. 아이들이 아주 귀엽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사실 라디오 시티나 라디오 시티 홀이나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닌데 해마다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프리쇼에 인비테이션을 받는 걸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아이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나 또는 여러 지역에 가서 또 히스 라이프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할 텐데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그 절기는 성경적 절기라기보다는 교회 절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부활절이나 감사절 혹은 성탄절, 오순절 이런 절기는 성경적인 절기지만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뭐 이런
주일들은 교회 절기다 이렇게 해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옛말에 집안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 첫째는 이라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야 된다. 둘째는 집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집안에 있어야 행복한다. 이렇게 옛부터 말했습니다. 점점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줄어들고 이제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그 책 읽는 소리보다는 테레비 보는 소리가 더 크고 웃는 소리보다는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더군다나 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랬더니 전부 게임하느라고 조용해. 다 뭘 하나씩 들고 그것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해. 다 게임을 하느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그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의 고귀함과 그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이자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구속의 대상이고 천국 시민의 그림자이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구속의 대상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출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리지만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동시에 진실함과 순수함을 갖춘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일의 역사가 달려 있으므로 바르게 교육하고 잘 돌보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지키는 것은 참으로 뜻이 있으며 어머니 주일처럼 어린이 주일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언제부터 어디서 누가 시작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1870년에 미국의 한 조그마한 교회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의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1856년에 6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다 초청하고 아이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그 날을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정하고 온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교회에서 설교하고 함께 아이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 꽃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83년에는 이 미국 전역에 이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 확산되었으며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정하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6월 둘째 주일에 꽃주일을 정했냐? 꽃이 가장 만발하고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6월달 두 번째 주일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 아름답고 푸른 시기에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1956년 5월 달에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6월 둘째 주일에 미국 그 전통을 따라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1920년 대에 방정환 선생이라든지 여러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 가서 꽃주일, 곧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아이들의 소중함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들이 왕이고 아이들이 왕자고 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주관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은 야, 너 이런 말로 쓰고 이놈, 저놈, 이 자식, 저 자식이 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고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 방정환 선생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선각자들, 마혜송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린이가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날 합치기로 하고 1946년에 정부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4월 5일은 식목일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국경일처럼 지내면서 이제 5월 첫 주에 그 같은 기간에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정하기로 하고 1957년에는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고 5월 첫 주를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5월 첫 주를 꽃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어린이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키나파소라는 프렌치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불란서형의 어떤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모시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이 한 족속입니다. 한 부류인데 그 족속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무시하는 풍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주고 마치 개밥 우리가 주듯이 썩은 거나 쉰 밥도 애들을 주고 어른들이 다 앉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회 목사님들만 그때 4, 5천 명 모였는데 어른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노인들은 앉혀놓고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목사님들 따라온 자녀들일 텐데도 어른들만큼 그렇게 잘 차려입지도 않고 머리는 푸스럭하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모르고 헌데가 나고 옷은 꾀죄죄하고 그런 모습을 그 모임에서도 봤으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바꿔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는 결코 이 사회에서 떠날 수 없다. 이 저주를 끊으려면 이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들, 어른들이 소중하지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 인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았지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라고 다 일어나서 이제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나라도 지금 있으니까 또 남미에 가보면 주일학교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지 아이들은 부모 따라와서 놀다가 주일학교도 없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운동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 사역과 414 운동이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414 운동이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의 어린이들을 돌볼 414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일을 돕는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두 운동의 확실한 다른 점을 같은 점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 어린이날, 어린이 운동, 어린이 교회 이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린이 운동은 결국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게 장래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의 꿈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소중한 존재로 보고 그 아이들을 잘 인격적으로 키우는 신앙 운동을 어린이 사역, Children's Ministry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서 그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운동이 Children's Ministry, 어린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14 운동이라는 것은 그 운동을 포함해서 좀 더 군사적 용어로는 전략적 의미로서의 어린이 그리고 전술적 가치로서의 어린이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 어린이를 기독교 운동 곧 교회의 전패를 건 그리고 영적 전쟁과 이단과 또 타종교와 다른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그들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의 존폐 문제를 건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운동이 아니라 결단코 절대로 해야 될 중대한 전략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돌보며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그것이 결국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서 그 어린 세대가 커가고 결국 기독교가 더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대한 사명이 414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 그러면 아이들을 전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children 사역 ministry이고 414 운동은 한 나라나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앞으로 이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 받지 않고 교회가 어린이들을 버리면 다음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물질주의나 향락주의나 세속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같이 이런 무서운 종교적 전쟁이 결국 교회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교회 스스로 자멸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에게 깨우면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가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사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한 영혼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절대적 전투의 전략적 의미로서의 어린이들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을 버리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며, 교회가 지도자가 아이들을 버리면 이제는 교회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길거리에 나간 아이들을 이슬람이 데려가면 이슬람 국가가 되고, 캐도릭이 데려가면 캐도릭 국가가 되고, 공산당이 데려가면 공산당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데려가면 사회주의가 되고, 깽이 데려다 키우면 깽공화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고 알고, 이 일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와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과 100만 명 이상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소개하고 비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갔으니까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도중에 윗방에 있던 그 집 딸이 문을, 미닫이 문을 확 열더니 머리를 내밀고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고 문을 꽉 닫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애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 1등을 자랑하면서 찬송을 좀 조용히 불러서 쟤를 좀 공부하게 놔두라는 얘기. 아니 아무리 공부가 급하면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고 가야 1등이 1등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화가 나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잘 설명을 해 주었더니 울면서,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라도 엄마가 더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하고 공부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공부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고, 그 공부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그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리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경쟁주의,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가치관이,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의 원년을 이루는 그 공생애 속에서 어린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작은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러면 천국에서 크다 하고 다른 가치관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곧 우리가 늘 만나는 늘 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을 없인 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아주 버리거나 이군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그의 자식에게 열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 목사가 아멘 해야 되는가 이런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하라. 아멘.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시에 예배 시간에는 항상 뒷자리에 앉거라. 아니고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오시는 분 보면 늘 늦으시는 분들이야. 15분 일찍 떠나자.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른다. 제 시간에 오려면 꼭 늦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15분 일찍 떠나는 운동. 그리고 토요일에는 좀 우리가 일찍 자는 운동을 해야 돼. 예, 마나탄에서 보니까 설교 중간쯤 갔는데 여섯 사람이 자고 있었어. 많지도 않은데 여섯 명이 자니까 내가 노래 하나 했어.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엔 나 그대를, 뭐 그런 말이 누가 했나? 그런 노래를 한번 해서 잠을 깨웠어. 토요일 밤에 아무 일도 이제 내일은 공일이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꼭 설교 시간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는 분만 자지 다른 분은 안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습관성 뭐라 그래? 취침증이라 그래야 돼서.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날 무조건 일찍 자야 돼. 9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리고 기다렸다가 교회 일찍 함께 나와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는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말도 많지만 결국 그의 생애에 이런 교훈을 어려서 받았기 때문에 뉴욕의 명물인 리버사이드 치어치 가장 아름다운 뉴욕에서 아마 제일 고전적인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리버사이드 치어치고 그 교회를 이 록펠러가 결국 돈을 들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서 예배당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도 뉴욕의 명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소중하고 어려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교회 가는 것을 뭐 한국 가보니까 교회 중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도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교회 안 가는 걸로 아예 다 알고 있대.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좀 있고 중고등 올라가면 3분의 1로 줄이고 고등학교 가면 아예 다 줄어버려서 몇 명 안 된다. 아예 공부해야지 교회 가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작은 자,
바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운동을 지금 세계적인 운동을 펴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화수목 미네아폴리스에 미국 교회가 드디어 이 414 운동을 듣고 한 교회를 오픈해서 자기가 미국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자기 마을에서라도 목사님을 모아서 414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이름을 걸고 노스 아메리카 414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세 번 말씀을 전하라고 연락이 와서 화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동시에 저 할렐루야 우리 미국 사람들도 이제 움직여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또 저 서아프리카에는 13개국이 아마 불란서 영에 있던 나라들인데 정확한 숫자는 이제 다녀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같은 주간에 불란서계의 프렌치 아프리칸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키나파소의 컨퍼런스에 오셨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시 한번 모이자고 해서 프렌치 아프리카 리더들이 세네갈 다카에서 모이게 됩니다. 시간이 중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갈 수 없고 또 앞으로 허 목사님이 좀 더 열심히 그런 비전도 그리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는 허 목사님을 보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미국과 서아프리카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아마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매주 열리는 컨퍼런스가 전 세계 수처에서 매주 모이는 훈련들 또 컨퍼런스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로 이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자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작은 자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참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래서 난해 해석이 곤란하고 해석이 어렵다 해서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소자고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고 그 천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냐 하는 게 질문인 것입니다. 천사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저도 어느 날 천사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천사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고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을 가르쳐주는 천사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피하게 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런 천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많이 나타나는데 왜 천사가 이렇게 안 나타나까? 우리는 왜 안 보일까? 그게 이제 어떤 날 운전을 하고 가다 그런 생각이 돼서 없나 있나? 목사도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한참 천사 생각을 하고 왜 천사가 있다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날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또 보인대.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천사들이 여기 와서 양쪽에 서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나 봐. 나는 안 봤어. 그래서 왜 안 보이나? 아 그렇게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차가 나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차가 나와서 거의 뭐 충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갔어. 그리고 생각에 천사가 있긴 있구나. 안 도와주면 이건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천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천사가 있다는 걸 교훈해 주시느라고 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의심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성경의 신학자들의 뭐 이 토마스 아퀴누스 같은 옛날 그 신학자의 그런 분들의 그 글을 보면 천사가 계급이 다 있어요. 여덟 개의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 심부름하는 천사, 높은 천사, 그 다음에 맨 꼭대기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예요. 등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가대가 저렇게 높이 앉아 있는 거는 예, 예. 아멘. 하여튼 거기서 너무 높다가 이제 떨어졌지. 그러니까 성가대가 조심해야 되는 게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 계급이 있다.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천사 숭배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거기 천사가 뭐하러 왔으며 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예수님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 하나님의 광채시요 본체시요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장 3절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의 존재에 대한 형상이라.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After he had provided a purification for sins. 죄를 purification 깨끗하고 맑혀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so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곧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for sin. 죄를 맑히시는 일을 하시고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so he became as a much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 is superior to theirs.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천사보다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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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시다가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왜 보내셨냐고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After not all angels ministering spirit sent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하러, 뭐하는 존재이냐. ministering spirit. 이 섬기기 위한 ministering, 사역과 섬김을 위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ministering spirit, 왜 왔냐? sent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냐?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구원, 장차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서브하도록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모든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도 섬기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 같아서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밖에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릅니다. 오늘은 지금밖엔 모르고 다른 곳에 모르는 존재인데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서브해 주시는 영적인 서빙, 서빙을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조심해서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수호천사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과 여기 보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천사들이 지켜주고 그 천사들이 보호하고 그 천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거나 잘못하거나 학대하거나 잘못하면 이 천사가 이 아이를 돌보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얼굴을 늘 뵙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이 또 나오지? 어떻게 땅에 와서 사람들 돕는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해추경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을 도우려고 와서 섬기지만 동시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늘 느끼기 위해 하나님과 늘 거리 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 끊겨서 한참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면전에 내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천사의 역할을 설명한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만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이 작은 자, 우리가 말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옆에서 수종들 돕고 있다고 하며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일과 그들을 섬기는 정성스러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아시지만 보고하고 그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구차하게 괴롭히고 학대하면 그 학대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아시지만 보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천사가 그 보고를 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우리에게도 천사가 우리를 위해 와 있다는 사실과 아멘. 그래서 늘 성령께서 천사는 숭배할 것이 아니고 부릴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섬김을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돼 신분의 변화가 왔으며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왔을 뿐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수종 드는 종들이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행원들이 다 쫓아오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는데도 수행원이 몇백 명씩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심부름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사를 섬기지 않아야 되고 천사를 잘못하면 섬길 수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종의 영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 보고 심부름시키고 다 종을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종이고 아멘 안에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서 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자와 어린아이들과 가련하고 불쌍한 힘없는 아이들까지도 천사들이 늘 돌보고 하나님 보좌에 왕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은 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린이 사역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전략적 의미에서의 이 4.14 운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운동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일을 힘써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한 말 어린아이들이 실족하기 쉽고 함부로 한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We are standing in holy place. Angel,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와서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We are standing in holy ground.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and I know that there are angels all around. Let us pray. Standing. We are standing.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바빠서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남의 아이라고 아무 관심 없이 내 집에 있는 강하지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외면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천사들이 보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보며 나를 대하듯 나를 섬기듯 소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하셨어. 주님, 이 큰 사역과 어린이 사역과 세계 선교의 전략적 사역인 414 운동이 우리의 큰 사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제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이 같이 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니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피 흘리고 몸 깨트려 죽어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만족하며 내 구원으로 만족해서 그 어린아이 저 한 작은 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준
돕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어 우리를 보고 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찬을 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 잔과 떡을 들면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에게 소자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잔과 떡을 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이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이 사랑을 적은 자, 작은 자, 어린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쏟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신대로 찬양 229장 1절 2절 부르십니다.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의 몸이시 이 잔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를 따라 이 잔과 떡을 떼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부활하신 것과 함께 믿고 주님을 섬기도록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권속들은 자리에 쓰셔서 이 잔과 떡을 드시고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미 드신 분이나 혹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 기도할 동안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과 떡을 주셨습니다. 피 흘려 생명을 쏟아주시고 몸 깨트려 고난받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잔과 떡을 뗄 때 주님 오셔서 이 잔 위에 축복하시고 이 떡 위에 축사하셔서 들고 마시는 이들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과 떡을 다 드신 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고, 헌하식 하겠습니다. 성찬 계속 드시면서 신주희, 송충만, 허솔, 황하은, 이준성, 박태린,
장윤아, 정민혁, 황조엘, 정민, 권시연. 신주희, 신은진, 신동욱 가정의 이사벨라 주희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송충만 티모티 송.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허솔 아비가일 허. 맞습니다. 강 유아 허재진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하은, 하은 그레이스 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평생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진 이준성, 유진 리, 심영우 이우 가정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박태린, 아이렌 박. 박혜령, 박준권 가정의 태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입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이스 윤하청, 장윤아입니다. 해림 장윤석
장혜림 가정의 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니 민혁 정, 정민혁, 조은영, 정찬일 가정의 민혁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니였습니다. 조엘 황, 줄리 앤 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존 갈리티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저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받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you gave eternal life who are in Christ Jesus. Bless this child with health, wisdom, faith through his life on earth. May this child be loved by you and walk with you always.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Bless you. Sophie 시현 권, 조준희 권대철 가정의 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땅에 살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네, Baby Dedication, This certifies that Isabella 주희 신 was dedicated to God on the 5th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2013. Mother 신은진, Father 신동욱, Grace 신 and Kenneth 신 by Reverend 남숙 Kim, Promise Church.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하고, 이분들의 가족들이 오늘 같이 많이 오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all family, we like to all stand up.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네. 또 자리에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all family, we like to welcome. 네. 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All family,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맡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키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로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인물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정 4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우리 24분 자리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존칭은 생략합니다. 우순이, 이리사, 이혜리아, 이혜라, 배, 계자, 이상돈, 이혜신, 이현승, 김주영, 이충학, 모혜정, 안주렌, 임인혜, 전영삼, 오기훈, 최케빈, 장현미, 정찬일, 조은영, 최은숙, 김정현, 김재영, 민기정, 김현학, 송점숙, 이상 24명 대표 전영삼 씨 자리에 나오셔서 또 수료증을 받아주시고, 예, 새가정 수료증, 수료증서 전영삼님 위에 사람은 금년도 제15기 새가정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침으로 이 증서를 드리며 414 윈도 선교를 위한 거룩한 시대적 소명과 작전명령 리스큐 185를 함께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2013년 5월 5일 담임 목사 김남수 프라미스 교회. 가족들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정 교육을 마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화식을 맞출 그 헌화 증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나면 우리 교회의 교적부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고 이제 그 가족들이 돌보는 그런 한 어린아이들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날 부르셨나? 유영숙 집사님, 안주렌 자매님. 나
우리 어린이들이 고맙습니다. 곧 나와서 또 찬양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꽃주일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곧 등단하겠습니다. 우드사이드에서 오신 한달현 씨, 배명숙 집사님 같이 오셨고 오현진 집사님 섬겨주실 한달현 씨 등록하셨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달현 씨,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송재익, 송찬수 씨 방문하셨는데 이용찬 장로님 가족이 되시군요. 사돈 되시고 손주 헌하시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송재익 씨, 송찬수 씨 방문하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족이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클립사이드에 권오종 씨, 권태희 씨, 소연, 한철, 주연 방문해 주시는 조상렬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가족들이 되시고 헌하시게 참석해서 오늘 인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권오종 씨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미니카에서 김성욱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준구 메모리얼 학교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김성욱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갑자기 뵀어요. 그래서 혹시 선교 보고를 새벽 기도에도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s Life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연습이 시작됩니다. 2층, 2시에 8층 연습실에서 모임이 있게 됩니다. 김기순 전도사님 벨린에서 오셔서 뉴욕에 와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김기순 전도사님,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세례식 5월 19일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 전도축제 24일, 5일, 6일, 3일 동안 여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는 27, 28, 29, 3일 동안 갖게 됩니다. 5월 15일부터 찬양 교실, 찬양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강철웅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츠 에클레시아 준비해 주시고 히스 라이프의 말레이시아 연습이 시작됩니다. 히스 라이프의 일정도 또 414 윈도 세미나의 일정도 참고해 주시고 썸머스쿨 뉴저지와 뉴욕에 준비합니다. 이삭선교회 원래 8층에 있습니다. 제4권사회는 지하식당에서 있고 5월 14일 시니어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퀸즈 보타니컬 가튼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9시에 교회에서 모이는데 회비는 아주 비쌉니다. 3불입니다. 아마 입장료가 3불인 것 같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시게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오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인데 아이들이 등단하면서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우리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번영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주일학교 학생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We'd like to welcome, we'd like to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All teachers, we thank you for your serving and hard work.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고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실 수도 We like to pray and we like to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주님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세계 18억 5천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영원한 천만 년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예물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의 축복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오늘 주님 앞에 데디케이션해서 평생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영원 장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We like to bless you. We like you. Bless you. 축하하고요. 위에 사진 좀 한번 아이들 찍어주시고. Thank you.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지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